오늘은 아이들과 모양놀이를 한번 해보세요. 아이들 성장기에는 한창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동그라미, 세모, 뭐 네모 이런 모양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가는 시기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모양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또 숫자 카운팅, 숫자 세기에 관한 개념도 함께 배울 수 있는 활동이에요. 물론 영어 노래라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카운팅을 한번 해볼 건데 노래 가사 안에 Circle, 동그라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1절에서는 8까지 세어볼 거고 2절에서는 5까지 한번 세어볼 거예요. 일단 여기 가사 보시면서 우리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? Can you make a circle, circle, circle? Can you make a circle? As we count to eight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Can you make a circle, circle? Can you make a circle as we count to five? One, two, three, four, five. 자, 이런 재미있는 노래인데요. 자, 노래 이제 딱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아시겠죠? 자, 일단은 우리 동그라미 만들어 볼 거야. 몇 가지 세어보고 동그라미 만들까? 우리 8까지. Well, let's count to eight.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까지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한 다음에 Can you make a circle, circle, circle? Can you make a circle as we count to eight?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. 8 하는 순간 몸으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동그라미 혼자서 할 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우리 가족이 함께 반원씩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어서 또 여러 명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숫자가 끝날 때까지 그 카운팅이 끝날 때까지 어떤 쉐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놀이에요. 그래서 이 노래 한 번만 익히고 나시면 Can you make a circle이 아니라 Can you make a triangle, triangle, triangle 하면서 또 삼각형을 만드는 활동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. 몸으로 삼각형 만들면 더 되게 재밌겠죠. 누워서 막 몸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뭐 이제 동생이랑 형아가 같이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뭐 Can you make a square, square, square 해서 정사각형 만들 수도 있고 Can you make a rectangle, rectangle 해서 직사각형 만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circle, triangle, 그 다음에 square, 또 rectangle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종류의 사각형 rectangle 뭐 빼고 square까지 정도로 해서 그냥 사각형으로 아이들 그냥 인지하도록 가르치셔도 괜찮으시고요. 그래서 이런 모양들 그리고 또 숫자를 세는 이런 놀이들 아이랑 즐겁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. 자, 노래 한번 다시 불러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. 가사 보시면서 함께 불러보세요. Can you make a circle, circle, circle? Can you make a circle as we count to eight?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에잇 할 때 탁! 그 만드는 그런 긴장감을 함께 주시는 게 좋아요. Can you make a circle, circle, circle? Can you make a circle as we count to five? One, two, three, four, five.
자, Can you make a circle로 즐거운 모양놀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.